카페는 비 오면 네. 너무 운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내일 비가 오네요. 야, 오늘 아침에 비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멀리 와주셨는데 맛있는 걸 드려야지. 적어도 내가 먹었던 걸 그대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인내하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야. 슬프네요. 아 맞아. 하여튼 술 끊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렇진 않아요. 슬픈 게 네. 우리 엄마들도 가고 싶은데 시간이 네. 많아. 네. 나가래. 갈 데가 없어. 갈 데 없어. 야. 차에서 있다가 술 한 잔만 있다가 야 내가 이렇게 살았나?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많아. 오. 근데 너무 좋아요. 갈 곳 없는 이들이여 예. 여기로 모여라.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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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은 한양. 한양. 너무 촌스럽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양. 너무 네. 촌스러운데 네. 한양 아니야 한양. 한양. 장학금을 줘야겠다 얘를. 지금 그 엄마하고 제가 받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 나한테 선물 같이 받고 다른 아이들에게 네. 선물을 줘야겠구나. 안녕하십니까. 마을로 찾아가는 김포마을 유튜브. 주소지가 지금 양촌인데요. 와 양촌역에는 기차 주차장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 출구에서 딱 나오니까 바로 앞에 아주 선물 같은 멋진 곳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선물에 찾아왔습니다. 자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선물 대표 신선실입니다. 와 이름도 너무 예쁘시네요. 아 그래요? 신선실 COC 세 개나 있어요. 3S예요. 3S 이야. 와 카페 중에서 이렇게 천장이 높고 아, 네. 정글한 느낌이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아 너무 감사해요. 그러셨다니. 이 대표님의 이 스타일 그대로 반영된 듯한 아, 곳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야. 여기는 정말 저한테는 선물 같은 곳이에요. 선물 같은 곳. 아, 그래서 정말 저겁니다. 이름 또한 네. 몇 달 며칠 사실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딱 떠오르는 게 아 나한테 선물 같이 와준 이곳을 아,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한테도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나한테는 선물 같은 분이고 또 오시는 분들은 선물 같은 시간을 아, 느끼고 그렇군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카페 선물 더 프레젠트라고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선물 같은 곳인데요. 네. 야, 이렇게 넓고 꼭 교회 1층에 있네요. 네네. 네. 이게 원래 교회 건물이에요. 네. 목사님의 목회 컨셉이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노래하자. 네네. 네. 인생은 소풍 같은 거라고 아, 인생은 소풍이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네. 교회에 있는 카페라고 해서 교회 식구들만 이용하는 그런 카페가 아니라 네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네. 얼마든지 와서 아, 즐길 수 있고 기독교인의 향기가 나는 곳이군요. 네. 아, 네. 그런가요? 네. 운영 자체도 네.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카페가 아. 아니라 개인이 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이 건물을 사실 지을 때 디자인 팀으로 참여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몇 달을 디자인 팀들이 항상 매주 모여가지고 벽돌은 뭘로 할 것이며 네. 벽 색깔은 뭘로 할 것이며 아. 바닥은 뭘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말 의논했어요. 정말 선물처럼 제가 할 수밖에 없게끔 되었어요. 상황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 스타일대로 꾸미게 되고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오게 되고 정말 최저의 비용으로 네. 최고의 효과를 내기 아, 위해서 그렇군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쁘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너무 멋진 곳이에요. 예. 너무 감사하죠. 예. 제가 건축학개론 그런 영화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런 수업을 잠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최악의 건축물은 자기 혼자 잘났다고 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완전 색 주황색 건물이라든가 아, 그런 것처럼 네네. 그런데 양촌역 2번 출구 딱 내려보니까 부부감이 없고 너무 잘 어울려요. 색깔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네네. 그런 거에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네. 손님들 딱 들어오시면 사실 여기 간판도 큰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교회인가? 교회 건물인가? 공장인가?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문 딱 열시면 놀래는 그 놀라는 얼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제가 또 커피부터 브런치까지 저는 다 제가 만들고 네. 제가 막 요리사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 그냥 바리스타 자격증만 따가지고 오. 했는데 저만의 특별 레시피는 정말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늘 우리 아이들한테 말해줬던 네. 엄마 이게 좀 뭐가 들어갔어?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네. 그 있지 나만의 레시피 뭐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뭡니까? 진짜 남편도 모르는 건데 네. 아, 그냥 그냥 사랑과 정성이에요. 사랑과 저는. 정성. 네. 그냥 늘 우리 아이들이랑 해먹었던 그 레시피 그대로 네. 제가 그대로 만들어드리거든요.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요. 유별나다. 왜 내가 없어도 다 불러간대요. 다 잘할 수 있대. 뭐든지. 근데 나는 내 손이 꼭 거쳐야 되고 네. 내가 마지막 세팅을 딱 봐야 되고 내 손을 꼭 거쳐야만이 이렇게 꼭 나갈 수 있게끔 하니까 네. 사실 저는 되게 좀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나는 정말 예쁘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선물 같은 한 끼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만한 값을 치르고 음식을 먹을 때 이야 정말 선물 같구나 대접 받는 듯한 느낌 네네네. 그런 게 저는 좋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아직까지는 그냥 고집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셨을 때 그 꽃을 발견한 듯한 그런 표정 그리고 네, 이렇게 대접 받았을 때 하면 환하게 웃는 표정 네. 그 원동력으로 지금 이걸 하고 그럼요.
나가실 때 정말 너무 선물 같은 날이었어요.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맛있었어요. 또 올게요. 예. 이러시면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정말 정말 감사하죠. 네. 정말 집에 이렇게 누우면 바로 다 만들고 네. 아 오늘 어떤 손님이 오셨지? 아, 오늘 누구 오셨었지? 복귀를 하시는군요. 그럼요. 네. 그래서 다 리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아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다음에 실수 안 해야 되겠다. 야. 이런 것도 하고 백전연마라는 말이 그래요.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남편이랑 하는 일이 사실 있어요. 이제 김포에서 네. 전문건설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근데 회사는 네.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나가고 네. 어제 번역에 회사 갔다 오고 오늘 아침 회사 갔다 오고 너무 여기면 정신이 팔려 있다고 남편은 그 조금만이라도 회사 일을 좀 신경 써주면 좋겠다 여보 네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저도 사실 그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게 좀 더 재밌고 신나고 그런 일이더라고요. 네. 네.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직접 만날 수 있으니까 자극이 되죠. 네. 네. 혹시 이 오프닝 한 게 언제 정도였죠? 제가 2018년 8월 28일에 오픈했어요. 그래서 지금 2년이 다 돼가요. 2년이 다 돼가요? 네네네. 네. 아, 너무 좋은 곳이에요. 저도 양촌역으로 가면은 정말 뭐 밖으로 나가는 곳이 있나? 그런 것도 몰랐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올 생각을 못했거든요. 우리가 양촌역까지 올 이유가 생겼습니다. 카페 선물. 네. 차고지였는데 네. 역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역도 없고 이런 데 있는데 너무 주차장도 넓고 엄마들이 요즘에는 찾아가는 묘미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재미도 있고 근데 여기까지 올만한 뭐가 있으면 좋을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누가 들어오겠어요. 네. 이 구석을 그런데 여기를 가면 사장님이 밝게 웃어주시고 여기 오면 가성비, 가심비 네.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힐링도 하고 에너지도 네, 네. 바람이 너무너무 좋은 날에는 네. 테라스가 너무 좋아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네. 바람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참 너는 이렇게 좋은 공간을 몇 명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야 저희가 잘 찾아왔네요. 아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많이 펼쳐야겠네요. 네네. 장사가 잘 되는 그게 아니라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시더라도 네. 참 좋은 시간이었다. 네. 또 오고 싶다. 저는 이렇게 너무 좋아요.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대표 메뉴도 한번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음료는 선물 라떼라는 게 있어요. 선물 라떼. 선물 라떼. 그러니까 우리 집에만 와야지 마실 수 있는 선물 라떼예요. 아, 좋습니다. 쓴맛을 살짝 잡아서 이 라떼 위에다가 제가 아침마다 만드는 이 크림이 올라가요. 또 욕심이 있어서 크림 맛집은 다 가보는 거예요. 또 딸들을 하셨군요. 네. 딸들을 앞세워서 이야. 크림 맛집 찾아가지고 다 가보는 거예요. 네네. 진짜 이거 먹어보고 이거 해서 해보고 설탕도 설탕을 넣어봤다가 네. 올리고당을 넣어봤다가 무슨 설탕을 넣어봤다가 맛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너무 싼 맛이야. 너무 좀 가벼워. 다 해보다가 찾아낸 이 크림의 맛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선물 라떼를 오셔서 꼭 좀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소진이 됐어요. 크림이. 이야, 그렇군요. 맛을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그런 게 있고 브런치 메뉴로는 제가 크로와상 샌드위치가 있어요. 크로와상 샌드위치. 네, 그것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먹었던 거였는데 베이컨 들어가고 크램블 에그 들어가고 이런 건데 샌드위치도 되게 맛있어요.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먹었던 거. 그래서 재료를 타협이 안 되더라고요. 아, 왜냐면 이 가격에 네. 좀 저렴한 재료가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먹었는데 집에서 저렴한 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자. 네네. 그리고 이렇게 멀리 와주셨는데 맛있는 걸 드려야지. 그것도 내가 먹었던 건 그대로 드려야지 싶어서 네네. 선물 샌드위치도 되게 맛있고 이야. 네 그런 건 있어요. 사실 김포에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야 오늘은 조금 날씨도 좋고 오전 오후에 여유가 있는데 브런치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차를 끌고 가더라도 주차하기가 힘들고 네. 개방감이 있어도 너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매연이 있고 네, 예 네. 그렇죠. 번잡하고 갑자기 전단지 날라고 그런데 또 아이들 뛰어다닐 수도 없고 맞습니다. 네. 여기는 너무 넓고 조용하고 네. 예.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자기 자신 속에서 브런치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혼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시는 분들은 책 들고 네. 요즘에 뭐 다 책도 다 이렇게 키플리 표시나 이런 걸로 보는데 정말 책 들고 오셔서 네. 혼자 샌드위치랑 네. 커피 드시면서 한참 기스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요. 네네. 저도 같이 일하는 사장님한테 막 인격적으로 모독 받을 때가 많아요. 무척 피시면 막 어디 가고 싶은데 와 제가 올 곳이 생겼네요. 슬픈 게 네. 우리 엄마들도 가고 싶은데 시간은 네. 많아. 네. 나가래. 집에서 갈 데가 없어. 갈 데 없어요. 야. 차에서만 있다가 주차장에서만 있다가 야 내가 이렇게 살았나? 갈 데가 없네? 이런 게 너무 많아.
근데 너무 좋아요. 예, 갈 곳 없는 이들이여 네네. 여기로 모여라. 네, 커피도 너무 저렴하게 제공하고 또 리필도 정말 얼마든지 아, 해드리죠. 그렇군요. 근데 미안해하셔서 제가 1,000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1,000원 네. 저 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 아. 손님들이 오래 계시다가 너무 미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000원이에요라고 말씀하시면 되게 편안해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저는 리필 1,000원이라고 써놓은 거지.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걸 도와주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요. 얼마든지 뭐 네. 저는 뭐 두 번, 세 번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별도로 저기 물병 가져와서 거기만 담아가지 마세요. 네. 네. 정말 선물 같은 곳이고 네. 메뉴들도 그렇게 충실하고요. 네. 저는 보니까 모든 메뉴를 하나씩 다 맛보고 싶어요. 네. 오늘 안 그래도 에피소드가 저번에 오셔가지고 플레이트를 드셨는데 너무 네. 맛있었다고 오늘 네네. 두 분이 오셔가지고 브런치 메뉴만 네 개를 시키신 거예요. 이야, 그렇군요. 음료는 두 개인데서 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근데 너무 바빠서 돈이 없었어요. 근데 냉기신 거예요. 사실 저는 이렇게 남긴 음식을 많이 없었거든요. 장만이 그렇죠, 그렇죠. 많이 안 나왔는데 네. 너무 많이 냉기셔가지고 제가 쫓아나갔어요. 저희 손님 죄송한데 음식이 좀 남았더라고요. 좀 맛이 없었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사실 저번에 너무 맛있어서 욕심을 좀 부렸대요. 욕심 부려서 맛을 다 봐야겠다. 네. 포장해서 갈 걸 그랬다고 막 이러시는 분이 계셔서 네네. 사실 한숨 났어요. 네네.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염려가 되고 내가 오늘 뭐 사랑을 덜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성 덜 들어갔나?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이야, 좀...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야, 사랑이 들어간 음식. 네. 네. 정말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이게 우리 남편이 술을 되게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해장국을 끓여주다가 너무 미운 거예요. 어떤 날에는 진짜 왜 맨날 무슨 내가 해장국만 끓여? 해장국 멋있냐? 다 같이 해장국 먹어야 돼. 우리는 술을 안 먹었는데 네네. 미움이 들어가면 내가 간을 봐도 알 수 없어요. 그렇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똑같은 음식인데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끓이는 거랑 미워하는 마음으로 끓이는 거랑 맛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거라서 역시 음식은 정말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 얘기 혹시 부모님께도 해보셨나요? 알죠. 남편 잘 알아요. 여보 오늘 나 미워해? 그날 이후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미움을 넣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항상 사랑을 넣어서 항상 맛있게 먹고 아니면 그냥 나가서 먹죠. 예 그렇군요. 미움이 들어갈 것 같다면 나가서 먹자. 아니 미움이 들어가면 미워한 스푼도 미연국 들어가야죠. 미연 안 쓰기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여자 미연 안 씁니다. 네네. 이야 메뉴들이 너무 기대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특이할 만한 거는 애견 동반도 할 수 있어요. 오 애견 동반 이것도 좋네요. 네네 왜냐면 이제 요즘에는 다 우리 식구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나도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고양이 이름 뭐예요?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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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 한양. 한양. 너무 촌스럽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양 너무 촌스러운 한양 아니고 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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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은 아니죠 한양이고 한양 네 양이야 그런데 걔 너무 겁이 많아서 뭐 산책도 안 되잖아요 고양이들은 네네. 너무 안타까운데 강아지들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번에 전화가 왔어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그랬더니 몇 마리까지 가능한가 그러시면서 순간 몇 마리 데리고 오시겠더니 일단 저는 두 마리고요. 내 친구도 한 마리를 해서 괜찮아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유모차 끌고 오셨어요. 근데 요즘 강아지들은 너무 많이 가봐서 너무 점잖은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좋아요. 익숙해졌군요. 여기서 내가 날뛰면 다음부터는 다시 못 오겠구나. 그런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용하고 이제 바닥에 막 다니지만 않게 하면 얼마든지 괜찮고 다니고 싶을 때는 베란다. 베란다. 네, 네, 너무 좋아요. 오, 야외 공간도 넓지 큰 게 좋은 것 같아요. 막 운동하더라고요, 강아지들이.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죠. 강아지와 같이 올 수 있고 브런치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선물 크림이 들어가 선물 라떼가 있고 선물 라떼. 거기다가 햇빛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예 지하철역으로 제철 타고 바로 오셔서 오늘은 책을 한 권 읽고 싶다. 섹스피어 베케이션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베케이션.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1,000원 내시고 이제 리필 받으시면서 좀 여유 있게 책을 읽으시면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게 저는 여유 있게 요즘에 사실 이렇게 책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좋은데 엄마들이 소물적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막 오셔서 좀 잠깐 떠드는데 그것도 다 사람 사는 냄새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기 키웠고 아이들도 그리고 또 요즘에 아파트 뛰지 마라 막 이러는데 여기서 좀 뛰면 어때요? 네네. 그래서 잠깐이니까
좀 보시간도 조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강력한 메리트네요. 아 그래요? 아이가 약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니까. 너무 패면 안 끼치게 엄마들이 좀 그런 에티켓도 가르치시더라고요. 네네. 뭐 좋죠 뭐. 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곳이고요. 김포 시민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선물 같은 곳이 있어요. 찾아오는 묘미도 좀 있으시니까 이 길이 맞나? 할 때까지 와야 된대요. 맞아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 들어오면 돼 이러시는데 한번 들어오셔서 선물 같은 시간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멋진 곳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카페 선물 사랑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자녀분은 저 셋이에요. 셋이요? 네. 이야. 막내 딸 아들인데 네. 큰 딸이 내년에 시집 갈 거고요. 오, 28, 예. 26, 네. 24 아들이 있어요. 오, 막내. 네네. 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하는 일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이거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좋은데. 첫 번째는 네. 우리 남편을 만난 거예요. 아 남편 만난 네네. 거. 다음에 치고 싶어서 그러지. 다음에는 결혼 안 할 그 사람이랑. 와 그렇군요. 항상 말해요. 왜냐면 네. 살아봤는데 왜 또 살아. 네. 제일 잘한 일이 남편 만난 일이지만 다음에는 그 사람이랑 네. 안 산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아이 셋 낳은 거. 셋 낳은 거. 네네. 네. 세 번째는 제가 술 끄는 거. 술 끄는 거. 이번에 한술 하셨군요. 네, 뭐 했죠. 네,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게. 근데 지금은 딱 끊고 나니까 더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또 원도 한도 없이 뭐 했기 때문에 네. 뭐 남편분도 이런 도 없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 줬기 때문에 미연이 없는 거죠 끝까지. 아 남편은 이제 제 생애 끝날 때까지 더 네. 최선을 다할 사람이에요. 이야 훌륭하십니다. 네네. 네. 네. 제가 미안한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끝까지 많이 사랑하려고요. 그런 거고 네. 제가 언제 편안하게 말씀드린다고 네. 하시니까 제가 사실 이 카페를 제가 맡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이랑 이제 전문 건설 회사를 이제 네. 맡고 있고 또 이제 이름만 대표로 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가끔 나가서 네. 좀 봐주는 일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거기에 좀 몰두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맡으라는 이제 좀 제안을 받았을 때 당연히 제가 안 되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네. 이제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한번 뭐 기도해봐라 이러시니까 목사님이 네.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맡지 않고 왜냐면 관리가 안 되고 네. 이제 좀 퀄리티가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없죠. 네, 좀 누군가에 맡기고 싶은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싫다고 했었어. 왜냐면 여기에 뭐 누가 오겠냐 무슨 수익성이 뭐가 있겠냐 다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수익성을 떠나서 아 그럼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에 사실 며칠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이거를 네. 맡게 된 일이 아이들에게 김포아이 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었어요. 오, 너무 좋은 취지네요. 장학금을 주고 네. 싶어서 이제 남편 우리의 그 하고 있는 이 회사가 잘 되기만을 이제 바라면서 남편만 보고 있는 거죠. 네. 남편도 이제 코드를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부 코드를 맞으니까 이제 일단은 쌀을 많이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네. 남편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믿음 네. 같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거를 내가 해서 내가 뭐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애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받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한테 선물 같이 왔고 많은 아이들에게 네. 선물을 줘야 되겠구나. 왜냐면 물론 장학금은 돈 몇 푼 주는 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싶었어요. 꿈과 미래를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장학재단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 정말 큰 꿈을 가지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전이 다 돼가요. 근데 이제야 조금 소문이 나지고 이제야 조금 사람들이 네. 와주시지 네. 정말 많은 시간이 힘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나 혼자만의 인내의 시간이었고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뭘 더 나한테 내가 더 뭐가 더 필요할까? 뭐가 더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로 사실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답이 딱 나오고 나니 사실 저는 네. 한 달 딱 하고 접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내 욕심이 네네. 너무 컸던 거였었어요. 네. 근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장학재단으로 또 향해서 이게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의 계획이 네. 이제 지금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외부인 손님들한테는 클로즈로 했어요. 네. 이제 주일은 쉽니다요 네. 진짜. 왜냐면 주일에는 교회 식구들이 워낙 많이 네. 이용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료를 네. 퀄리티 있는 브런치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주일은 딱 문을 닫았어요. 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정신 나갔다. 일요일날 카페를 더 많이 가지 왜 일요일날 문을 닫냐.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지 않아도 되고 네. 주일에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만 집중해서 교회 식구들이 마음껏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네. 행복한 시간을 누려야 되니까 집중하고 또 평일날에는 교회 식구들 아닌 사람들이 와주시면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주일에 있는 매출은 다 모두 다 그냥 재료비만 딱 냈으면 재료비도 못 빼는 거예요. 그걸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코치도 많이 받고 하니까 재료비만 딱 빼고 나머지는 다 장학 헌금으로 제가 이렇게 모았어요. 예,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또 주일에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또 이렇게 스텝으로 또 많이 섬겨주시고 그분들은 다 이렇게 무보수 섬겨주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분들도 똑같아요. 네. 아, 장학 헌금을 네. 모으니까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많이 모아졌고 네. 저희가 지금 꿈이 2학기 때는 장학재단을 창단하고 이제 출범을 시작을 해놓으면 네. 또 이제 많이 같이 힘을 네. 합한다는 것이 그렇죠. 생기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장학금을 이제 주기 시작하자라는 계획을 네.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50이 넘으니까 너무 몸이 저질 체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그래서 힘들어 힘들어. 술을 끊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고 막 이제 운동을 안 해서 이게 체력이 너무 좀 딸리는 것 같은데 또 감사하게도 아침이 되면 또 새로운 힘이 또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일의 반복인데도 네. 매번 감사가 달라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그런 게 생겨서 너무 감사하죠. 이야, 오픈하신 지 2년 동안 또 도전과 또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1년 안에 장학재단이 세워지니까 이제부터 네. 매일 하루하루가 좀 즐거운 네. 기대되는 하루가 네. 아직 세워지진 않았지만 네. 그거를 이제 꿈꾸면서 네. 이제 보고 가니까 나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장학재단을 꼭 설립해 놓고 네. 나 뒤에 누가 또 맡게 되더라도 네. 정말 장학재단은 굴러갈 수 있게끔 네. 해놓는 게 저의 그 작은 소망이에요. 이야, 네. 꿈이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 장학재단 이름 정하셨습니까? 뭐 이제 그거는 또 우리 교회랑 같이 하는 같이 것 때문에 네, 교회 같이 또 해봐야 되겠죠? 오, 그렇군요. 네. 이름이 벌써 정해진 거 아닐까요? 교회 내에서는? 글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한양이 어땠어요? 아, 그건 양이잖아요. 양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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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이름이 또 연결고리 네. 이제 교회다 보니까 네. 이제 연결고리라는 이름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연결고리 장학재단을 갈 것 같긴 한데 연결고리라는 게 참 좋은 말씀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모두에게 다 우리가 연결해서 지금도 네. 오늘도 이렇게 연결되어서 네. 저에게도 선물 같은 시간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포 시민들에게는 이런 시간도 알려지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원래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어휘력이 많이 딸려요. 그래서 네. 이런 인터뷰 할 때마다 네. 그 대표님의 자주 쓰시는 말 한마디를 캐치해서 그 다음부터 따라 쓰기 시작하거든요. 네. 아, 자, 좋은 선물 거예요. 같은 시간이 하나 나왔고요. 아, 연결고리라는 거 쓰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정말 서로서 다 연결이 되어져야지만이 네.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네. 정말 많은 것도 일어나더라고요. 연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야. 제가 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이렇게 오늘 역대급으로 손님이 많았어요. 진짜 네, 이게 몇 번 안 했는데 불타는 금요일인가 봐요.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지 또 또 우리 카페는 비 오면 너무 운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근데 내일 비가 온대요. 이야, 오늘 아침 뭐 비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오늘 아침에? 오늘이요 오늘. 지금. 아, 전 내일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바깥에 잠깐 내리더라고요. 아, 이제 시작되나 봐요. 그래서 너무 운치 있는데 전화대식으로 너무 오늘 정말 손님이 많다 보니까 네. 막 진짜 막 예쁘게 막 하고 싶은데 그런 거 허락지 않으셔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네. 그냥 그대로 해라. 네. 그대로 해라. 또 제가 교만해지거나 이거를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꾸질꾸질 네. 하더라도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그 스튜어디스 같은 완벽한 화장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반찬의 말씀이시고
근데 일단은 제가 너무 기쁘고 네. 제 안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행복한 게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게 또 전달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야, 코로나19도 전달되지만 행복한 감정도 감사한 마음도 그게 더 큰 거예요. 네. 코로나는 좀 슬프고 이렇게 좀 나쁜 기운이지만 네. 이 행복한 마음이라거나 감사하는 이 마음은 감사가 감사를 낳고 네. 행복이 행복을 전해야 하거든요. 정말 그게 더 코로나를 이기는 바이러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표님도 선물 받은 느낌인 거고요. 손님들로부터 손님들도 선물을 주시는 거고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 네. 혼자 되네요. 오늘은 어떤 선물이 올까 이야. 나에게 이러고 네. 제가 최근에 본 말 중에서 네.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던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네네. 당신은 지금 당장 두근거리는 일이 있나요? 네. 라고 하더라고요. 아, 와, 정말 저는 매 순간순간 두근거려요. 이야, 그렇군요. 처음에는 네. 차가 들어오면 겁이 났어요. 네. 어머, 어떡해. 그리고 저는 사실 목사님 맨날 흉내내는 게 네. 아유, 또 심사장 얼굴 벌게 진다. 네. 손님이 두세 분만 오시면 네.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얼굴이 벌게 떠가지고 지금도 좀 벌걸 것 같아요. 오, 괜찮습니다. 네. 조명이 좀 있어서. 네. 막 겁이 났는데 네. 지금은 조금 와도 들어와 이러잖아요. 그래서 더 성장했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씩만 이게 손님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야.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야.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치수장치 한번 왔다가 아, 저는 또 좋은 게 이 공간을 그냥 비워두지 말고 네. 누구라도 어떤 동아리든지 작은 음악회도 열고 네. 우리 동아리에서 오늘 이거 대여해서 무료예요 다. 네. 뭐 할까? 네. 하세요. 얼마든지. 뭐 친목계? 하세요. 뭐 잔치? 하세요. 얼마든지. 저는 너무 좋아요. 이야. 네네네. 마음이 많이 열려 계시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선물 같은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너무 좋아요. 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행복이 퍼져나가는 너무 감사하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정말 나에게도 선물처럼 와준 이 공간이 우리 김포 시민 모두에게 선물 같은 공간으로 이야. 갔으면 좋겠어요. 이야, 너무 저기 시장님 같은 분 봐. 아주 걱정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요. 네네. 이야, 앞으로의 행보와 그리고 네. 뭐 잠정적으로 네. 예, 연결고리 창업재단. 네네. 예, 너무 기대됩니다. 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네. 또 바래 주시고 또 이제 왜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거잖아요. 선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심어주는 거고 정말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 혼자만 이렇게 아둥바둥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김포 시민 모두가 다 이렇게 힘을 합해주면 더 빨리 가잖아요. 네.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나눠줄 수 있고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정말 이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네. 맛있는 커피 한 잔이 그냥 나만 즐기는 게 아니라 네. 누군가에게 꿈을 주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정말 감사한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자, 우리 심 대표님 3S 예. 네.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카페 선물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많이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